뉴스댄의 샤인입니다. 네, 행복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커들이라는 동작을 한번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사선으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락, 스텝,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락, 스텝,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락, 스텝. 네, 방금 했던 게 이제 커들이라는 동작이고요. 커들이라는 동작은 잘 보시면 인사이드 턴하고 아웃사이드 턴이 연결되어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는 저희 린디 1과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패턴을 쓰는 동안 이 오른손을 놓지 않는 게 커들입니다. 네, 이어서 하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이드 턴이죠. 그리고 이 오른손을 놓지 않고 아웃사이드 턴. 맞죠? 네. 네. 그래서 인사이드 턴과 아웃사이드 턴을 할 때 손을 놓지 않는 게 커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들어갈 때입니다. 들어갈 때는 인사이드 턴을 하면서 팔로우가 오는 방향의 힘을 그대로 따라서 뒤로 가주는 것. 이때 팔로워는 인사이드 턴에서 들어갈 때 여기서 충분히 힘을 받을 만큼 들어가셔서 리더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생기셔야 되는데 돌아서 이 앞에서 멈춘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손 동작입니다. 리더의 죄송합니다. 오른손 동작인데 오른손이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팔로우에 불편감을 주고 그리고 이걸 당겨버리면 팔로우도 몸이 틀어집니다. 네, 그래서 팔로우의 허리 부분에 있어서 팔로우가 편안하게 손을 뭐 이걸 뭐라 하죠? 지구재구? 와칸다 포레버? 네, 그렇게 잡아주는 게 저희 이제 커들에서 필요한 부분. 제가 지금 굉장히 편안해 보이잖아요. 팔로우분들 여기서 긴장하신다거나 본인이 힘을 줘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리더분 불편하다고 엉덩이 빼지 마세요. 그만. 네, 네. 팔을 당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풀어줄 때는 락스텝 아웃사이드 턴을 할 때 이 오른손도 살짝 밀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팔로우가 나갈 때 그 오른손도 밀어주는 힘을 받고 조금 나가실 수 있어요. 만일에 밀어주지 않고 처음 하시는 팔로우에게 만일에 풀어주는 동작을 한다면 팔로우가 제자리에서 돌아서 아주 가깝게 좀 불편한 동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이 푸실 때 오른손도 살짝 밀어주는 거. 나갈 수 있게 밀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저희 이제 응용 동작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응용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락스텝,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락스텝, 짠, 쓱. 네, 저희가 쿼드를 할 때 응용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디블러서 하는 건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응용 동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용 동작을 여러 가지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 동작을 본인이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안녕. 안녕.